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64회. 자, 홀딩에 대해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수익을 내고 팔든 아니면 손실을 보고 팔든 일정 기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유하는 것을 홀딩이라 그러는데요. 자, 아무렇게나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홀딩에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기준 양봉 지지시, 두 번째 추세선 지지시, 세 번째 이평선 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자, 먼저 한번 기준 양봉 지지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양봉을 세우면서 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 이렇게 적어도 마지노선을 여기 기준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자 2분의 1 지점 정도에서 조정을 마치고 이렇게 재상승하게 되면 가장 좋겠고요. 자 마지노선은 자, 이 라인을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음봉으로 만약에 이탈해 버리면 여기는 이제 손절해야 되겠죠. 손절. 그래서 자, 기준 양봉이 지지되는 여기 인근까지 홀딩 가능했으나 만약에 이탈해 버리면 손절을 해야 되고 자, 그런 경우 말고 만약에 2분의 1 지점까지 이렇게 조정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 목표치 달성할 때까지는 들고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홀딩의 조건인 거거든요. 자, 일단 간략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내부에는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도치도 있고 약간 언봉도 있고 또 이렇게 밑에서 들어올리는 양봉, 그다음 도치 이런 식으로 양봉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차트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러한 것은 추세선을 이탈하면 또 되지 않는 것이겠죠. 추세선을 이렇게 딱 꺼봤을 때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 자, 그리고 이평선도 있겠죠. 이평선은 이렇게 커브를 그릴 것인데 대략 이런 식으로 커브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 이탈하기 전까지도 홀딩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에서 한번 말씀드리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GS건설인데요. 자, 제가 이틀 전에 이제 매수, 지인이 어떻게 할까 해서, 해도 괜찮겠다. 제가 추천한 그런 종목인데, 자, 여러분들께 추천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지인이 물어보는 것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한 사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건들이 있죠. 자, 이평선의 지지를 받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보시면 상승 추세를 이렇게 또더 짧게는 오늘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추세선도 지지를 받고 있죠. 자, 이평선도 지지를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인근 만약에 매수한 분이라면 자, 홀딩 가능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아도 자, 아직까지 이평선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보유 가능했던 겁니다. 자, 오늘 그 조정 이후에 이제 5% 이상 상승을 했죠. 자, 오늘 코스피 종목에 이렇게 뽑아놓은 종목 중에서 거의 가장 큰 상승세. 오늘 코스피가 강보합 정도였다면 5% 상승이면 이제 큰 상승세 시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또한 종목 더 말씀드리자면, 자, LG U+. 제가 그것은 어저께 살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추세선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횡선으로 지지선을 봐도 지지가 돼 있고요. 여기 장대 음봉 이만큼 상승하고 이만큼 조정받고 난 이후에 이 장대 양봉 시현하면서 이평선들 다 돌파할 때살수 있었거든요. 사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하지 않고 아직 손절 라인 오지 않았고요. 장대 양봉, 기중 양봉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걸 훼손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자, 이 선을 좀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 절반보다는 좀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양봉을 시현하니 홀딩 조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살수 있다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자, 오늘 어떻습니까? 3.6% 또 상승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홀딩 조건에서 이제 매도 시간을 나온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CJO 쇼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만큼 상승한 이후에 자, 목표치 근처까지 갔거든요. 목표치 나중에 한번 설정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치 달성 이후에 장대 음봉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매도 기법에 대해서 설명 앞 시간에 방송했죠? 네, 그렇습니다.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장대 음봉의 장대 거래. 자, 오늘도 밀리고 있죠, 그죠? 자, 어저께 차익 실현했다면, 이제 뭐 걱정할 거 없겠죠. 밀렸으니까. 뭐이 정도 더 밑에 이제, 조정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상승 모양 나오면 또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워낙 고점에서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CJO 쇼핑은 CJ ENM과 합병 소식 때문에 아마 어저께 뉴스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다. 이틀 동안. 자, 그러면 간단하게 목표치 그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여기서 자, 그냥 목표치 근처 갔는지 안 갔는지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도 신뢰가 덜갈 테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자, 18만 8천원에서 14만 6천원이면 약 6만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자, 짜투리 떼고요. 그럼 여기서 12만원, 아, 22만, 아, 21만 2천원 보면 자, 좀 전에 얼마 올랐다 했습니까? 6만원 정도 올랐다 했으니까 21만 2천원 정도에서 6만원 오르면 27만 한 2천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근처 다 약간 슈팅 주고 바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만원의 차이는 큰 차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치 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 상승을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재상승할 때 목표치 여기만큼 가는 거거든요. 급등했으나 자, 대밀려버렸지 않습니까? 목표치 인근에서 밀려버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자, 매도 시그널 나왔을 때는 이제 보유하지 않고 매도해야 여러분들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보죠. 자, 정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GS 건설로 하겠습니다. 자, 지지선이 자, 이탈됐느냐? 지지선 이탈 안 됐죠. 그리고 장대 양봉 여기 인근 자, 이탈 안 됐죠. 그리고 이평선 이탈 안 됐죠. 자, 그러니까 매수 여기서 했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홀딩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못 샀다면 어제 엊그제 정도에서 자, 이평선 지지 받을 거 예상하고 조정도 적당히 눌림목 줬으니까 이 눌림목 준 거에 대해서는 피보나치와 엘리어트 파동 가지고 목표치 설정 법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방송을 할 텐데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자, 홀딩의 조건에 벗어나지 않았다. 대략 여기서 상승분의 한 50%에서 60% 사이에서 조정을 끝냈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인근은 50% 조정 구간이었기 때문에 살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었고요. 자, 이틀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주식 기초 강의 초반에 보시면 기초의 내용들은 다 방송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이해가 더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